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사성어에서 13번째 3호라는 그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보시죠. 이 3호라는 이제 부분은 1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181페이지에 3호입니다. 이 3호는 이제 사자가 생각한다는 뜻이고요. 이 뭐라는 것은 이제 그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사모할 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거기 이제 그, 본문에서 한 열, 한 두세 줄쯤 내려가면요. 자나깨나 못 잊는다. 이런 말 있죠. 이게 오매불망이죠. 오매불망. 많이 쓰는 말이죠. 잠을 자거나 잠에서 깨거나 잊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오매불망이란 말로 쓰니까 많이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매불망 되게 이제 잘 나오는 그런 말이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매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이 오자는 뭐냐면 이게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오매불망에서 오는 잠깰 오자예요. 잠에서 깬다. 매겠어, 이건 뭐겠어, 매는? 잠잘 매죠. 그러니까, 잠에서 깨거나, 잠을 자거나, 잊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오매불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나라 문왕과 부인인 태사를 칭송한 노래에서 나온 것으로 얻고 싶으나, 얻지 못해서 그리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거.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전전반측이란 말 써요. 전전반측. 또는 이제 이걸 이제 전전불매라고도 합니다. 이리 돌고 몸을 뒤척이고 저리 뒤척여서 이 매자가 아까 잠잘매자라고 그랬죠? 잠을 잘잘수 없다는 거죠. 잠잘매자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을 잘수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한 남녀가 그리워해서 잊지 못한 상태, 이거는 이제 뭡니까? 상사불망이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서로 상자에 생각할 사자죠. 그래서 불망,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경의 그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경에 보면 이제 그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보면, 관관, 저구, 제하지주 오조숙녀 분자호구 나오는데요. 자, 이 관관이라는 것은 이제 의성어죠. 의성어. 의성어입니다. 이 새의 소리를 이제 흉내내는 거고요. 이 저구라는 것이 이제 물소리. 물소리 새예요. 물소리 새가 이제 관관 소리를 내는데 있다는 거죠. 강의 이 지가 뭐뭐의죠. 강의. 그 다음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가운데 있는 모래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래섬에 있어요. 그런데 요조숙녀,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 이 구라는 것은 짝구자예요. 짝구자. 배필. 이런 이야기죠.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2쪽을 이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참차,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참이라고 하는 것, 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원래 참가한다는 뜻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고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그 우리가 그 뭐랄까요? 성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이라는 게 참가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뭐랄까요? 고르지 않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좀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요조숙녀, 군자호구 이런 내용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는 이제 원래는 차이를 나타내는 차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또 다른 글자로는 치라고도 읽어요. 치라고도. 그러니까 이때는 참치, 행채죠. 그다음에 좌우, 류치. 그다음에 요조숙녀, 오메구치. 이렇게 나왔죠. 자, 보세요. 참치행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참치는 이제 길고 짧고 들쑥날쑥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참치란 말이 들쑥날쑥. 이렇게 해서 행채라는 건 이제 물풀이죠. 물풀. 행채라는 게 물풀. 그러니까 이 참치행채는 들쭉날쭉 물풀 이런 뜻이죠. 좌우류지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지라는 것은 간다는 뜻이겠죠. 가는데 요조숙녀 아리따운 예쁜 여인은 오매 자나깨나 찾는다네. 자나깨나 그 찾는다네. 그 아리따운 아가씨 요조 오매 굳이 여기서 지가 바로 이제 요조숙녀를 가리키겠죠. 대명사죠. 자나깨나 찾는다네. 자 굳이 부득 오매 사복 이랬죠. 오매 사복. 그다음 뭡니까? 유제유제 전전반측 이렇게 되죠. 유제유제 전전반측. 자, 그러니까 뭡니까? 굳이 부득이에요. 그러니까 찾지만 그 요조숙녀를 찾지만 부득.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오매불망. 잠에서 깨거나 잠을 자거나 오매죠, 오매. 잠을 자거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는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원래 이제 이게 옷복자지만 마음속에 간직을 하네. 유제유제. 근심하며 근심하며. 이런 뜻이죠. 유제유제. 제라는 것은 이제 감탄사에 쓰이는 그런 그 종결 어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근심하고 또 근심하며 천전반측. 이리저리 뒤척이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도 이제 전전반측을 뭐라고 하냐면,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를 던지고, I tossed and turned, 돌렸다. 밤새도록.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I tossed and turned all night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전전반측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그리워해서 이제 잠을 못 자는 어떤 한 남자의 어떤 그 그리움 뭐 이런 것을 시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경의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